오늘은 베일은 저 나이트메어 롱기리스 소개할 건데요. 와~ 와~ 용산에 가서 힘들게 보냈어요. 용산 이마트요. 와~ 그래, 이거 살 기분이 어때? 와요. 이름이 정확히 뭐라고? 나이트메어 롱기리스. 이거 전에 롱기리스가 있었지. 그거 같이 보여주세요. 그럼 그거랑 뭐가 달라진 거예요? 얘 원래 얘는 용이 원래는 두 마리인데 이게 두 개인데 용이 네 마리로 늘고 디스크랑 레이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. 아 그럼 이제부터 나이트메어 롱기리스를 개발해 볼까요? 네. 네. 와! 와! 뭐 먼저 할까? 어떻게 해볼까? 그러면 이거는 됐어. 여기에 어 그 칼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. 조심조심 아빠 뜯어줄게요. 아니 이건 그냥 뜯어도 돼. 개봉 이렇게 돼 있고 QR코드 아 이거 나오면 안 되구나. 이게 뭐라고 이름이? 베이런처 LR. 뭐가 달라 다른 거랑? 양회전이 뭐야? 좌우 가능한. 이렇게 안 보여요.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돼요. 이름이 뭐라고요? 좌우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빨간 하면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, 우회전. 아 그걸로 이걸로 이걸로 잠금하는 거예요. 그렇게 금방 바꿀 수 있는. 저번에 내가 돌리고 빼고 했었는데 이거는 구멍이 두 개인데 이거는 이걸로 잘려 우회전이 됩니다. 네. 뭐라고? 이걸 비교해봐. 이름이 베이런처 똑같아. 근데 이거는 자해져 요걸로 자해져 해준다고? 네. 이게 얼마? 이마트에서? 8,200원. 아 너무 아까워. 네, 아닙니다.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으면 카드하지 말고. 여하튼 이게... 오 이게 롱기누스 뭐? 나이트메어 롱기누스. 나이트메어 롱기누스. 여기 레이어. 야 너무 가까워. 잠깐만 이렇게 가까이. 이게 왜 베이가 붙어있다고? 뭐가 붙어있고? 용. 디스크요. 디스크가 있지. 용이 네 개고. 한번 보내볼까요? 오, 롱기누스. 뭐 치우고. 이게 용이 움직여요. 잠깐만, 그대로 봐. 안 보여. 이게 움직이는 진짜? 움직여요, 이게. 이렇게 보고. 이게. 메탈 드래곤 크러쉬라고 합니다. 메탈 뭐라고? 메탈 드래곤 크러쉬. 장난 아니구나.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렵고 원초가 있긴 있네. 디스트로이. 이것도 막 끝이 돌아가네. 대단하다. 이거 들어가는 거 이건 필요 없고 이거는 필요 없지. 이거는 됐다. 조립 되게 간단하네. 이거는 뭐지? 이거 부서진 거 뭐라 하더라? 버스가 안 나나? 안 나. 뭐야? 왜? 버스가 안 나. 자, 이거 아까 롱기누스 비교해볼까요? 이게 나이트메어. 이게 로스트 롱기누스 나이트메어 롱기누스. 요거는 롱기누스. 너무 싫었어 이게. 왜? 디스크가 파란색이어서 이게 다 벗겨져갖고 너무 싫었는데. 이거는 디스크가 일체형이라고. 응. 오, 이게 롱기누스. 실을 한번 써줬네. 그래, 크다. 맥시멈 가르다가보다 더 크다고 하긴 하던데. 맥시멈 가르다가 뭐야?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던 랜덤 부스터. 자 이제 스티커를 붙일 차례다. 스티커를 붙이고 오겠습니다. 자 이제 이게 스티커 뭐라고? 스티커가 아니라 뭘 이거 붙인 거 뭐라고 그러지? 실을 다 붙였습니다. 와. 아 옆에다 롱기누스 이거 치워보고 롱기누스와 롱기누스 나이트메어 차이점. 아 이제 진짜 생각보다 실제품이 다르게 다르다. 완전 멋진데. 배틀로 넘어가자. 그래 이거 좀 한번 롱기누스 나이트메어 롱기누스 배틀 한번 해볼까? 응. 계속 말하니까 안 보이잖아. 드디어 실을 다 붙였다. 드디어 실을 다 붙였군. 네, 자. 아니 이게 너무 아빠가 너무 못하는거야. 자 이렇게 놓고 거꾸로 했어. 아 미안해. 이게 롱기누스 이거 롱기누스 나이트메어 둘의 배틀 한번 붙어봅시다. 와 롱기누스하고
뭐지? 그 나이트맨 로기러스. 자, 해볼까? 우리 쭉 와. 버스 금방 약간 다른 걸로 해볼까? 쓰리 쓰리 웨이브에다가 가속력이 크니까 오! 오! 쓰리 투 원 오! 세다 세다 오 세다